전라남도 영광. 불갑산 한 자락을 전부 차지한 이곳은 수많은 돼지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만나기 전 철저한 소독은 필수라는데요. 장화에 먼지를 떨구는 건 기본.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원적외 선으로 살균을 해야 한답니다. 사장님, 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원적외선 샤워실이고요. 이제 여기를 거쳐서 출퇴근 카드를 찍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환복을 하고 샤워하시면 됩니다. 돼지인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위생? 아, 그렇게 않으면은 ASF라는 질병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접촉 때문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적 드문 산자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중, 3중 위생 절차를 밟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돼지는 어디 있나요? 여긴 태어난 시기에 따라 돼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 따로 키운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1-1방이죠. 전입 두수는 뭐 7월 25일 날 전입했네요. 그저께, 어제죠, 어제. 470도 얘기해가지고 순놈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순놈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돼지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이제 어제 이후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방금. 태어나는 일령에 오늘 1일째라면 지금 이게 21일 정도 됐거든요. 이거에서 이제 앞으로 한 160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출하하게 되는 거죠. 먹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됩니다. 돼지의 상태에 따라 잘 배합된 먹이가 그때그때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돼지들이 건강하죠. 분사별 온도 체크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답니다. 돼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네요. 각각의 돼지마다 귀에 전자이표를 달아 체중은 물론 식사량까지 측정한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한 650개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서 운전하죠. 여기서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예, 하나 가지고. 예. 문제만 있는 것만 체크해서 이제 가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각별한 관심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임신돈인데요. 건강한 새끼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미 돼지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아, 보시라고. 아. 이가 자르더라고. 이거는 돼지 원래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예. 아니, 돼지 원래 냄새 나요. 원래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으니까. 근데 깔끔한데 생각보다. 생각보다요? 네. 원래 돼지가 깨끗해요. 아, 그래요? 더러운 짐승이 아니에요. 깨끗한 돼지를 더 깨끗하게 키우는 비법이 있다는데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나와 있는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어떤 그 접목한 기술을 저희가 잘 다루어 가지고 그 생산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축산의 미래를 좀 알고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개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한 먹거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